입장에서 본거 이렇게 참 많은데, 일단 기체성 오염 물질이라는 챕터는 기본적으로 대기 화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는 입문이 됩니다. 인트로가 되는데, 김태율 알았는가? 아 잠깐 한 주. 아 맞아, 잠깐 조금 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오상령 보람 자리 괜찮은가? 보람 좀 괴롭혀야 되는데. 이혁진. 황일택, 한재준. 한재준 계속 팔이 아픈가? 응? 언제 푼 거야? 시험 치기 전에도 계속 그랬잖아? 오죠. 자, 이런 대기화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우리가 이 대기와 관련된 학문의 출발은 어디냐 하면, 출발은 이 대기의 물리현상, 뭐 더 크게 출발은 천문학,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도 하여튼, 지금 우리가 환경과 관련해서 보면은 바로 이 대기에서 물리를 본다는 게 미테오로지라는 게 뭐죠? 형님, 미테오로지가 뭐지? 화학만 모르는 게 영어로 모르네. 기상학이죠. 자, 이렇게 이제 물리적인 현상을 보다가 기상학이 발달했고, 기상학이 진화하다 보니까 공기 중에 화학 물질은 뭐가 있나 이렇게 보다가 지금 이제 또 어느 단계로 접어들었냐 하면은, 최근에 또 많은 사람 각광을 받는데, 뭐 공기 중에 세균이 떠돌아다닌다든가, 구제역 같은 거, 영화 감기 같은 영화도 얼마 전에 있었고, 그건 조금 과장된 거지만, 학문이 점차 물리, 화학, 생물, 어떤 기존에 우리가 모르던 분야를 이제 점차 들어간다. 이런 게 이제 결합해서 화학적으로 어떤 오염이 일어나고, 또 생물학적으로 어떤 오염이 되는지, 이런 게 이제 앞으로 미래에 주목받는 그런 분야들인데, 여하튼, 지금 우리가 이제 대기 화학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반응들, 어떤 반응이 일어나서 오염물질이 생성되고 어떤 물질이 어떤 반응을 통해서 사라지는가, 이런 걸 이제 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첫 번째 중간고사 하나 해서 이 부분까지, 수요일까지 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서로 교대로 수업을 볼 거네. 어? 한 사람이 오면 다른 사람 안 나오고 있대. 오케이. 자, 반응 한번 보면은, implication, 우리가 좀 의의라고 있고, 구체적인 definition, 정의를 보면은, 반응, reaction rate, rate라는 게 우리말로 률인데, 여기서 이야기할 때는 반응 속도, 이렇게 쓰면 되겠고, 반응 속도는, 시간의 함수로서 농도의 변화를 계산하는 것을 반응 속도라고 말한다. 근데, 농도, 계산해야 할 농도의 대상은 reactant, 반응에 들어가는 물질 또는 반응의 결과로 생성되는 생성물. 그러니까 반응에 들어가는 물질은 항상 왼쪽에, 생성물은 오른쪽에, 화학식 표기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반응 물질이든 reactant든 product든 이런 반응 속도의 기본적인 수식은 시간의 차이, 델타 T 나누기 농도의 변화, 델타 C로 표시를 하고. 자, 근데 하나의 화학 반응에서는 반드시 어떤 하나의 주고받음이 일어나죠. 새롭게 생성되는 production, product가 있으면 그에 따라서 파괴되는 destruction이 이제 동시에 수반이 되죠. 자, 근데 문제는 이런 반응을 반응 속도라는 공식에다가 집어넣으면 우리가 늘상적으로 생각해왔던 바로 어떤 몰 관계가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야 되는데, 자, 이 반응에서 사라지는 부분 N2O5는 마이너스가 붙고 N2O5의 어떤 몰 변화의 비는 결과적으로 새롭게 형성되는 물질 두 가지가 있죠. NO2와 O2가 있는데 N2O5를 기준으로 볼 때는 NO2가 1몰 대 2몰이 생기니까 N2O5를 기준으로 볼 때는 2몰수로 맞추려면 NO2는 2로 나눠줘야 되겠고 O2는 2분의 1배로 나눠줘야 되겠거든. 그래서 N2O5가 1몰 사라질 때 NO2는 0.5몰이 형성되고 또는 O2는 2몰이 형성되고. 자, 밸런스는 완벽하게 맞을 뿐이죠. 2NO2가 되고 N2O5에서 O는 여기 4개, 하나, 5개 서로 좌변, 우변에 완벽한 밸런스가 맞을 떨어지는데 반응 속도를 감안하기 위한 그러니까 이 수식에서 분자 부분을 고려할 때 이런 여러가지 반응에 참여하는 물질들 간의 관계는 서로 제각기 다른 몰수의 형태를 띠게 되죠. N2O5 1몰 상태, NO2는 반으로 줄고 O2는 두 배로 더 없어지는 게 1몰 사라질 때 O2는 두 배로 만들어지고 또 반대쪽은 반의 효율로 만들어진다. 자, 그럼 이런 관계를 반응식에다가 넣으면 RX는 이런 표현이 약간 생소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도 여러분도 약자 많이 쓰듯이 미국 말도 이런 게 많은데 이건 뭐 내가 지어낸 게 아니라 그 리액션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한 내용의 가장 핵심은 공기 중에서 어떤 물질들이 반응을 할 때 그 반응을 통해서 사라지고 소멸되는 부분 또는 생성되는 부분 이런 걸 표기하는 방법이 하나는 직접적으로 어떤 시간에 대한 농도의 변화로 표시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어떤 평형 관계를 이용해서 표기하는 방법이 있는데 결국 지금 시간에 대한 농도의 변화는 앞서서 N2O5 샘플처럼 몰수로 그 물질의 농도의 변화를 표기하는 이런 물리적인 표현이 되었고 또 하나의 다른 방법은 바로 이 평형 관계를 따지는 건데 보통 이런 AA와 그러니까 AB가 반응해서 CD가 형성될 때 이런 것을 평형의 관계로 따지면 왼쪽 반응은 평형상수 K1 곱하기 물질의 농도의 A성 물질 농도의 B성 그러니까 좌측 반응 우측 반응은 B2가 새로운 그러니까 오른쪽은 생성되는 뜻이니까 앞서서 소멸상수, 형성상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C와 D의 곱의 형태 CC성, DD성 그러니까 하나는 시간에 대한 변화 하나는 평형상수의 관계 결과적으로 이렇게 시간에 대한 농도를 표기하는 방법과 평형상수로 표기하는 방법이 궁극적으로는 서로 다 똑같은 그러니까 합일이 돼야 되겠죠. 하나가 된다는 거기서부터 어떤 모든 솔루션의 출발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관계 서로 시간으로 표기한 것과 평형상수로 표기한 것이 동일하다 이것을 합체하면은 이제 새로운 개념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어떤 새로운 개념이 나타나는가 결국 평형이라는 것은 이 소멸되는 속도와 생성되는 속도가 동일하기에 더 이상 없어지는 부분이나 만들어지는 부분이 똑같이 될 때 평형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것이 같다면 연결시켜주면
중간고사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머리를 복잡하게 회전해야 될 이론들이 근데 여기 오늘 소개가 되는데, 자,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반응을 두 가지 형식으로 표기할 수 있다고. 하나는 시간에 대한 농도의 변화, 또 하나는 평형상수. 자, 두 개를 연결시켜봅니다. 두 개의 다른 어프로치를 컨볼루션 시켜보면은, 일단 어떤 처음에 언급한 시간에 대한 농도의 변화는 우리가 델타 T라고 표기된 걸 미분 형태로 바꿔주면은 델타 대신 이제 D로 단순히 바뀐 거거든요. 델타 T분의 델타 A 표기된 게. 자, 우리가 이 접근은 반응되는 거나 생성되는 거나 결과적으로 똑같은데 둘 다 보면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일단 왼쪽에 사라지는 것 중심으로 보도록 합시다. 그럼 첫 번째 공부한 이 내용이 뭐죠? 각자 어떤 반응에 포함되는 A와 B는 이렇게 표시가 되고 이것을 평형상수하고 연결하면 A라는 물질이 소멸되는 그 중심으로 속도는 결국 이 반응을 평형의 관계로 표기한 것과 같다. 그죠? 자, 그러면 이때 K값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 평형상수 이런 관계를 이용해서. 자, 만약에 이런 이제 대기 공기 중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뭐 이제 엄청나게 복잡하지만 일단 그런 복잡한 것을 최대한 단순하게 하면은 크게는 1차 반응 에서 3차 반응까지 A가 X 반응에 관여하는 게 한 개 물질이 하나로 되는 거야. 조금 전에 우리가 N2O5가 두 개로 되는 것도 따지고 보면 결과적으로 두 개가 됐지만 소멸되는 물질을 기준으로 보면은 1차 반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두 번째 A 플러스 B가 반응해서 X 플러스 Y가 되는 2차 반응. 세 번째 A, B, C가 반응해서 X, Y, Z가 되는 3차 반응. 이렇게 크게 분류하면 1, 2, 3차 반응인데 1차 반응의 경우 first rate reaction A가 X로 변환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뭐 지금 DT 또는 델타 같은 이야기인데 델타 T분의 델타 C는 또는 뭐 DT분의 DC는 1차 반응이니까 반응에 관여하는 물질이 A 하나밖에 없어. 그죠? 그리고 시간에 대한 변화도 C 하나밖에 없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표기하는 방법입니다. 표기하는 방법 같으니까 이 K라는 값, 결과적으로 K는 우리는 나중에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을 하겠지만 이런 계산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델타 C도 결국은 농도에 대한 변화를 보는 거고 A도 농도 값이니까 서로 없어지고 단위는 델타 T분의 단위로 변환되는 것 따지는 겁니다. 시간에 역수 형태의 단위가 나타나죠. 자, 두 번째, 2차 반응의 경우, 마찬가지로, 델 T분의 델 C가, 자, 그로스하게, A든 B든, 시간에 따라 어떤 농도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는 평형식으로 K 곱하기 A 곱하기 B 형태. 자, 델 T분의 델 C는 A가 되든 B가 되든 그냥 일반적으로 표기한 거죠. 자, 그래서 K 값은, A, B를 밑으로 보내버리면 A, B가 1 곱하기 델티브가 될 시. 자, 나중에 우리가 K값을 구하라든가 어떤 반응을 구하든 실제 이 식을 사용해야 되겠지만 여하튼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단위만 본다면 농도와 농도가 하나씩 사라지니까 B 델타 T분의 1.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대기 화학적인 반응을 이야기할 때는 농도라는 표기가 우리가 이때까지 일상에서 공부할 때는 ppb에서 마이크로그램 퍼 큐빅 미터 뭐 이런 걸 이제 본 것이죠. 그렇죠? 여기서는 결과적으로 같은 내용인데 지금 이 문제 여러분들이 풀어야 할 문제의 핵심은 모든 대기 화학적인 반응은 1세제곱미터의 공기 중에 몇 개의 화학 반응 몰리큘들이 분자가 있느냐
우리가 이 PPV라든가 발륨 투 발륨이라든가 매스 투 발륨을 할 때 기본적인 개념은 분모의 부피였고, 그죠? 발륨이었고, 분자에도 부피였죠, 그죠? 근데 그 부피라는 것은 역으로 따져보면은 어떤 온도 압력에서 1몰에 해당하는 부피가 나오면은 그 부피로 나눠주면 결과적으로 몰 수가 나오고, 1몰은 아보가드로의 숫자에 의해서 1몰은 몇? 6.02 곱하기 10에 23승.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때까지 공부했던 그런 기본 단위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대기 쪽을 연구한다면 계속 PPV가 중요한데, 반응을 할 때만은 이 개념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1세제곱 센티미터라는 공간에서 분자가 어떻게 변화하느냐. 자, 이거 교재 87쪽 보시면 지금 설명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표 3-1 보시면은 1차 반응, 자, A라는 반응 물질 하나가 들어갔고, 생성물은 몇 개가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3개가 되든 4개가 되든. 1차 반응은 최초 좌변의 반응에 기여하는 물질,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반감기, 평균 수명, 요건 조금 이따 보기라고, 반응 상수 단위는 세컨드에 마이너스 1승 나오죠, 그죠? 자, 2차 반응은, 또 A 플러스 B가 반응의 생성물이 되는데, 반감기 평균 수명 일단 건너뛰고, 반응 상수 단위 보면은, 큐빅 센티미터 곱하기 마레큘 마이너스 1승 곱하기 세컨드 마이너스 1승. 자, 그래서 항상 1세제곱미터 공간에 분자의 개수를 따졌으니까 지금 이 B 곱하기 델티 분의 1을 계산해주면은 최종적으로 남는 단위는 큐빅 센티미터 곱하기 마레큘 마이너스 1승 곱하기 세컨드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단위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계산하는 수치도 이 단위에 맞추어서 계산이 다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 조금 복잡하죠. 자, 3차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ABC, 좌변에 ABC가 반응해서 XYG가 되든, 뭐, XY가 되든, X가 되든, 이건 상관이 없고, 좌변에 3개가 반응했고, 자, 델티분의 델시, 좌변에 어떤 물질이든 간에 델티분의 델시로 표기하고, 좌변에 평형상수 KABC, K는 ABC분의 1인데, 자, 델시와 A가 서로 캔슬돼서 B, C 곱하기 델티분의 1. 그래서 B와 C가 곱해지니까 최종적인 단위가 센티미터 6승 마레큘 마이너스 2승 세컨드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단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87쪽 표 3-1 보시면은 센티미터 6승 마레큘 마이너스 2승 세컨드 마이너스 1승, 자, 이렇게 나타나죠, 그죠? 자, 실제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기사 같은 거 친다든가 또는 뭐 이런 그 대기화학에 대해서 깊이 있게 입문하면은 우리가 많이 다뤄야 될 내용이 표 3-2에 보면 실제 반응 상수라고 소개가 되죠, 그죠? 최초로 암모니아와 하이드록실 레디클 OHB가 반응했을 때 그러니까 공기 중에 암모니아가 만약에 발생했다 고 하면 공기 중에서 어떤 화학 물질들이 존재할 때 이 물질들을 파괴하는 가장 핵심적인 산화제들은 이런 오존이라든가 아니면 OH 라디칼, 이 두 가지가 그냥 모든 걸 그냥 싹 쓸어서 산화시켜 버리는데, 암모니아의 경우는 바로 OH 라디칼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이 둘이 만나면 반응 상수는 1.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3승 큐빅 센티미터 마레큘 마이너스 1승 세컨드 마이너스 1승. 단위는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왜? 반응은 암모니아와 OH 레디칼만 반응하니까, 2차 반응이니까, 그죠? 단위가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반응할 때 오른쪽에 보면은 평균 수명이라는 게 나오죠. 이런 반응을 통해서 암모니아는 평균 발생하면은 공기 중에서 한 360시간을 살아있고, 질소, 일산화 질소는 0.03시간을 살고, 메탄은 6.9 곱하기 10에 5승 시간을 살고. 자, 이 화학 물질들이 공기 중에서 오랫동안 살고 빨리 죽고 이런 반응이 결국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런 식으로부터 유추가 되는데, 자, 이런 식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표 3-의 결과를 개선할 수 있느냐, 그걸 이제 보도록 합시다. 자, 표 3-2 중에 뭐 평균 수명이라든가 또는 반응 상수라든가 이런 게 이제 중간고사에서 여러분들한테 질문할 부분이니까 오늘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해가 안 되면 하여튼 계속 대풀이해서 보도록 또 숙제도 중간고사전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볼 테니까 자 지금 막 공부한 것은 두 가지 다른 어프로치를 이제 하나로 연결을 했고 그렇게 연결한 것이 또 한 번 더 진화를 해서 어떻게 평균 수명 이 공기 중의 화학 물질들의 수명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진화하느냐를 보겠습니다. 후회가 되네. 노트도 전부 다 영어로 써놨으면 편할 텐데. 한글로 써놓고 영어로 하려니까. 수업을 다 영어로 하기로 했으니까. 나도 조금.
시간에 따른 농도의 변화를 이제 반응 속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수명, 화학물질 수명을 이제 역으로 유추할 수가 있는데, the reaction rate relationship, 반응 속도에 대한 관계가 수명을 유추하는 기본 골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연결되냐 보면은, 이 반응 차수, order of reaction에 따라서, 사실은 rate라는 표현보다는 first order reaction, second order reaction, 이것을 적절할까요? 이것은 1차 반응일 때, 그 속도는 평형식을 이용해서 KA가 됐고, 자, 조금 전 이야기한 것처럼, 이 반응에 소요되는 시간은 결과적으로 그 물질이 살아남는 시간, 수명과 같다라고 전제를 하면은, 결과적으로 수명은, 반응에 소요되는 시간은 리액션 레이트분의 컨센트레이션, 어떤 물질이 존재하는 대표적인 농도에다가 그 물질의 반응 상수를 나눠주면은 반응에 소요되는 시간 또는 수명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속도는 1차 함수일 때, 1차 반응일 때 반응 속도 나누기 그 물질의 농도를 구하면 바로 그것이 수명이 되고, 결과적으로 조금 전에 B분의 A 반응, 다시 우리가 K분의 1 그 단위를 유추한 것과 결과적으로 이제 같아지는 거죠. 조금 전에 우리가 이미 계산했을 것처럼, 그 다음에 2차 반응도 마찬가지. 반응 속도는 그 평형식으로 KAB가 되고, 이때 반응에 소요되는 시간, 수명은, A라는 물질이 없어지는 속도, B로 나눠주는 것과 같게 되고, 이것은 우리가 단위를 유추할 때 이미 활용한 것처럼 KB분의 1의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물질이 지금 87조 표 3-2처럼, 예를 들어서, 자, 최초의 식이, 암모니아가 없어지는 반응 속도다. 그럼 결과적으로 공기 중에 OH 라디칼의 농도를 넣어주고 양자 간의 반응 상수를 곱해서 1로 나눠주면 그 값이 이제 이 암모니아의 수명을 역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죠. 똑같은 이야기죠. 그죠? 두 개가 반응하고 하나에 대해서 사라진 속도는 상대적으로 남아있는 다른 물질과 반응 상수를 곱한 것의 역수다. 자, 이런 관계를 계속 확장하면 3차 반응일 때 ABC가 반응해서 K와 평형을 이룰 때, K의 평형을 이룰 때 A라는 물질의 수명은 다시 뭐 1차, 2차, 3차 다 똑같이 A는 항상 B분의 A로 표기가 되는데, 3차 반응이다 보니까 A가 빠진 KBC분의 1이 되고, 그러니까 이 최초에 3차 반응에 관여한 물질 말고 두 개 남아있는 물질과 의 그 반응 상수를 곱해줘서 1로 나눠주면은 평균 수명이 계산된다. 지금 이제 87쪽에 나와있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2차 반응을 이제 가장 기본으로 여러 가지 식을 제시했는데, 자, 표 3-2의 전제 조건을 보세요. 어떤 설명이 있습니까? 이 표에 나오는 산화제는 크게 두 가지밖에 없죠. 하나는 오존, 하나는 OH 레디컬. 자, 오존이고, 또 OH 레디컬이고, 여러분들 뭐 생선 횟집 같은 데 가면 오존으로 강력하게 다 모든 걸 산화시켜서 뭐 세균들 없앤다고 하는 것처럼 공기 중에서도 이런 두 가지가 결정적인 산화제 역할을 하는데, 표 3-2에 전제 조건을 깔았죠. 오존의 농도는, 이게 좀 단위가 이상한데, 그러니까 5 곱하기 10의 11승 마리큘 퍼 큐빅 센티미터. 지금 분자 개수 마리큘스라는 게 빠져 있습니다. 거기서 집어넣기로.
OH 레디칼의 농도는 5 곱하기 10의 6승 molecules per cubic centimeter. 그러니까 오존의 농도가 이제 훨씬 더 많이 있죠, 그죠? 이 오존의 농도를 감안해서 오존의 농도와 오존 농도 예를 들어 뭐 오존이라든가 OH 레디칼 농도가 여기 들어가고 K 반응 상수가 있고 이걸 곱한 값을 나눠주면은 바로 360시간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이 물질에 두 개 물질이 반응하는 관계식 반응 상수만 알면은 그리고 산화제 농도를 알면 모든 물질의 평균 수명을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숙제인데 이건 뭐 제출하는 의미는 없습니다. 어차피 중간고사도 있으니까 제출하는 여러분들 그냥 중간고사 대비해서 자체적으로 풀어만 보도록 제출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격투기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응? 서미션. 격투기의 서미션은 뭡니까? 정확히 번역 해봤나? 응? 응? 서미션 진짜 의미가 뭐지? 자기가 어떤 기술을 걸어서 상대한테 항복을 요구하니까 결론은 달라는 의미죠. 서미션은 뭐지? 일단, 단순한 물리적인 의미는 제출인데, 그 이면적인 의미는 빨리 항복해라. 때는 여러분들 마음껏 서로 주고받고 교류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오늘 수업 마지막으로 문제는 하나만 붙이셨고, 87쪽 표 3-1을 보면은 반응물의 반감기란 게 있죠. 그죠? 우리가 지금 이때까지 그 수업 초반부에 공부했던 것이 이제 평균 수명이고, 자, 1차 반응, 2차 반응, 3차 반응 보면은 평균 수명, 우리가 조금 전에 계산했던 K1분의 1 또는 K2B분의 1, K3BC분의 1, 자, 이것이 우리가 어떤 표 3-1을 계산하는 기본적인 공식인데, 거기 이제 옆에 반감기라고 해서, 반감기는 규칙적으로 0.693이라는 숫자가 다 곱해져 있죠. 평균 수명에다가. 어떤 물질이 공기 중에 존재할 때 반응을 통해 사라지는 것이 평균 수명이라고 하면은, 반감기는 그 물질이 반으로 줄어드는 데까지 소요되는 시간입니다. 로그 함수로 2배, 로그 함수의 2배만큼 지수적인 규모로 줄어드는 것을 엑스포넨셜하게 정의해서, 반감기는 평균 수명에다 단순히 로그 2를 곱해서 0.693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험적인 관계를 이용해서 어떤 물질이 평균적으로 100년을 산다 그러면은 그 물질은 반으로 줄어드는데 69.3년이 걸린다. 또 4분의 1 줄어드는데 또 다시 69.3% 곱하고, 이렇게 이제 계속 지수적으로 내려가겠죠. 그죠? 오늘 중요한 내용은 87의 표 3-1과 3-2 내용을 봤고, 다음 시간에 이 내용을 조금 더 확장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내용은 뒤에 3장 관련 문제, 이건 뭐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 예제만 여러분들 충실하게 풀어보도록. 점차 숙제가 4번 좀 쉬웠고, 5번 더 쉬웠고, 아니 5번 아니죠. 진짜 다음번 5번, 6번 나올 때 또 다시 조금 더 어렵게 올라가겠습니다. 너무